네, 여러분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서는 그 9장까지 있는 그런 아니 14장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조금 이제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상을 내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선자의 말씀이죠. 스가랴 선자와 학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한 시대 같이 역사했던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제사장들이고 때로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을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선포했다면 스가랴서는 더 조금 더 깊이 오실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적인 상황은 학개 선지자가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같이 같습니다. 좀 성전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생활, 그러면서 사람이 좀 의롭기보다는 좀 불의한 그리고 자기 욕심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6장부터 시작해서 표현돼서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봤던 환상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 스가랴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오시 400년 전에 벌써 스가랴서는 예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읽으시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복음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스가랴서 읽으시면서 한번 예수의 오심을 스가랴 입장에서 어떻게 선포하겠는가도 한번 묵상하면서 읽으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